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TV박사방의 데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들이 여기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달린 질문도 있고, 저번 연말 이벤트에 저희가 질문 남겨달라고 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지 않은 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많은 답변을 최대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질문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로 보도록 하죠. 지금 댓글 보면 코트부키아 제품 또는 걸프라 류의 제품도 추천 목록 같은 거로 영상을 제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해보려고요. 근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매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에 코트부키아 제품을 리뷰하는 영상도 찍었었는데 호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담 프라모델 류만 리뷰를 진행하고 입고 예정이나 추천 제품 같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과거 킷 홍보 영상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과거 킷 저희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저희 박사방 대전문전 매장에 들어가시면 정보 그레이드 제타라고 엄청 큰 제타 건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가끔 영상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그 제품을 리뷰하는 걸 한번 찍고 싶었는데 파츠를 찾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좀 겉에 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벗겨내가지고 깔끔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찍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옛날에 나온 킷이니까 과거 킷 홍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사방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제가 브이로그 잘 안 올리나요? 저 브이로그 많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사장님께서 대구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같이 따라 나가가지고 박사방 대구 지점을 기습 방문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동탄점뿐만 아니라 제주 지점,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이제 구입을 해오시고 매장에 진열하는지 그런 정도의 영상을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라모델 리뷰를 할 때 좀 더 상세한 장단점과 직원분들의 각각의 생각이나 평가를 넣어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댓글인데, 옛날에 한번 영상에서 좀 제품을 안 좋게 평가한 게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꽤나 욕을 많이 먹었고요. 왜 나는 좋은데 넌 안 좋게 평가하냐 이런 식으로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반다이에서 매우 싫어합니다. 신제품인데 안 좋게 평가를 하면 매출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에게 실제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저희의 뒷사정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색 장애인 초대석 또는 각 지점이 위치한 인근 건프라의 도색 공방 속에 도색 장애인님들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에 대해서 또 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사방 대전문제 매장 옆에는 건담 EXIT 공방이 있잖아요. 이 공방을 다니시는 회원분들 중에서 대전에 카페를 창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실제 도색도 하시고 이제 디오라마까지 하신 작품들을 그 카페에서 전시하셨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분을 찾아가서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경매 이외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래서 매주 수요일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주에는 이모저모 뉴스라고 대표님하고 건담 EXIT 공방장님이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점심 12시 정도에 진행되다 보니까 업무가 있으시거나 그때 뭐 점심을 드셔서 바쁘신 분들은 시청을 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간 내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정말 시간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만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요. 해당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던 질문인데요. 하던 일을 정리하고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박사방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규 창업 문의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박사방이 원래는 도매하고 체인점 문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반다이 프라모델의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도매는 잠시 닫아두고 체인점 문의만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박사방 체인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박사방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박사방 대표님께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바로 프라모델과 관련해서 창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적절한 시기를 지켜보면서 한 6개월 정도는 넉넉하게 시간 잡으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유튜브 콘텐츠에 공을 들인다는 걸 매번 느껴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신기하네요. 다음 질문. 대구에서 제일 복권이 제일 많은 곳은? 대구 박사방입니다. 제가 2019년까지 건담을 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안 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2020년 초에는 물량 걱정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물량이 없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도 최대한 댓글을 남겨주거나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가 점점 격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다 보니까 그때 각광받는 취미로 프라모델이 많은 인기를 받았었거든요.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프라모델에 대한 소비가 정말 많아졌고요. 공장은 그 이후로 한 번만 증설을 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 신공장을 다시 한번 이제 신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축이 완전히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물량 부족 현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내년 2024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은 크게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마지막 질문을 보면 이상훈님과 합방을 보고 싶습니다 또 있었고요. 또 다른 유튜버분과 콜라보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유튜버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접하고 그럴 수 있는 영상을 기획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영상 또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는 어떠한 영상이 올라올지 또는 어떤 유튜버분들 만날지 어느 매장을 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는 언박싱에 대한 컨텐츠를 주로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더 활동적인 컨텐츠를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관련해서 신박한 아이디어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전에가 저희가 계속 영상을 찍어가지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답변을 해야 될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가 또 댓글 달아주고 영상을 통해가지고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박사방이 해줬으면 한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것을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